오늘 본문은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학자, 목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불렀다. 또 나가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 불렀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요 바울을 따라다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그냥 괴로운 게 심히 괴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는 게 즉시 나오니라. 이런 병든 사람이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강대국 미국에서는 뉴 에이지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주제가 뭡니까? 사탄 숭배입니다. 또 프리메이션은 뭐하죠? 접신운동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것을 막 명상운동을 펴면서요. 지금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집에 사단이 결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임하고 사단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이 많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진국이 이걸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도할 수 있다면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이 체험이기 때문에요. 이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놀라운 기도를 만난 겁니다. 복음 알고 기도하면 영적 DNA는 바뀌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 어떤 사람은 전도 선교에 생명 걸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권한적인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병을 앓고 있다가 치유되면요 굉장한 사명자가 돼요.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깨달아져 버리면 완전히 영적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게 돼 있어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허감 근세를 꺾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응답과 승리로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